오늘 우리 시장의 영향력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하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3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전례 없는 공격적인 축에 글로벌 증시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 테슬라 우주로 인해서 급등했던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증시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우려인데요. 최근 유가 공급망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실제 소비 지출 감소 등으로 경기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하면서 추가 하방 압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이번 주 역전되면서 경기 시체 우려가 발생하며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 부담이 연면되는 상황입니다. 은행 업종의 급격한 예대 마진 축소와 기업 대출 감소 등으로 경기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가 미국과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만큼 인플레이션과 금리, 중국 이슈 등에 따라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중순부터 이어진 랠리를 두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르면서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서 모멘텀까지 부재하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상승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가 국내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관련 악재와 더불어 공급망의 차질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경우 2분기 국내 수출 경기에도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장 전일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 하락 시작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미국 시장과 완벽하게 커플링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장 어제 분위기에 이어서 좀 공매도도 늘고 있는 부담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완전히 떨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조금은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좀 실적을 기준으로 반등에 좀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요. 미국장 초반부터 공격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불거졌는데 월 950억 달러 하나로 약 116조 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양적 긴축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가라앉았는데요. 긴축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에서 시장이 당분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정부도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장에도 장 초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그동안 상승하지 못해서 하락 제약이 덜한 제약바이오 스텔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일 수밖에 없었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지출적 투자와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스타트업, 벤처 등의 기존 바이오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입지에 다듬어갈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결합으로 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보다 안정적인 신약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정점이 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기대되며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톡스 시장 경쟁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보툴리눔 균주를 둘러싼 그 전쟁이 업계 1위 휴젤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휴젤의 경우 작년 말 시약처로부터 취소된 판매 허가가 기각되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와중에 선두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중으로 이런 부분 지켜보시면서 오늘 장 기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